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손님들은 그거 긴 거 하나 시키면 기분이 안 좋죠. 만두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미료 소금과 후춧가루로 마무리하면 이제 호랑이 선생님의 검사를 받을 시간. 잘 됐어요? 네, 됐어요. 드디어 끝난 건가요? 배고파요. 빨리 만두 만들어주세요. 3층으로 갔다가 3층 냉장고에 넣어서 꺼내가지고 이제 엄마가 만드시니까 노인네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만두 만드는 거 3층에서 해요. 또 만드시는 분 따로 계시세요? 네, 우리 친정 엄마가 와서 이제 도와주시죠. 야, 이런 사장님이 주방 담당이라면 할머니는 만두 빚기 고수라는데요. 야. 어떻게 그 실력 한번 볼까요? 정정하세요. 오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이요. 와. 내가 안 맞다. 사장의 품격, 가족의 힘을 믿어라. 아흔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신 할머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채가 잡히듯 저절로 주름이 잡히는 만두피까지. 이야, 할머님 솜씨가 대단하세요. 음식이 아니라 한편의 예술 작품을 찍어낸 것처럼. 젊으셨을 네. 때부터 장사 많이 하셨어요? 40몇 살에 돌아갔으니까 뭐 어떡해요. 딸들 둘에다가 아들 둘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버는 거예요. 갈비찜, 뭐 분식찜, 반세기를. 만두찜, 뭐 맞나 그랬죠. 90세 할머니부터 50세 손자까지 3대가 함께 모여 만두를 만드는 것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하루 평균 400개의 만두를 빚는다는 할머님.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그날 사용할 양만 만들어 당일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라는데요. 아이고, 이 많은 걸 다 만드신다고요? 할머님을 만두계의 숨은 곳으로 임명합니다. 그냥 서로 이제 대화하고 서로 그냥 그러면서 사는 게 좋은 거죠. 우리 할머님은 언제까지 일하시려고요? 저요? 네. 죽을 때까지 있어요. 건강하세요. 기본 재료로 깔끔한 맛을 낸다는 이북식 만두. 가장 큰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요 푸짐한 만두석. 만두는 속 먹지 않은 만두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푸짐하고. 사장님에게도 만두는 특별하다는데요. 병으로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엄청 좋아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씩 이렇게 못 만들어도 하여튼 만두 하면 만들어야 되니까 영감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음식점을 낸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눈시울부터 붉어진다는 사장님. 만두 만들 땐 진짜 많이 생각나요. 보고 싶고. 가족을 그리며 만든 음식. 그래서일까요? 손님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진 듯 이 집 만두 전골은 연일 호평 일색이라는데요. 오늘 만두 전골이 나왔습니다. 양지머리로 낸 진한 국물에 속이 꽉 찬 만두와의 만남. 만두도 먹고 전골까지 먹으니 이거야말로 꽉 먹고 알먹 아니겠어요? 고기가 들어가 느끼할까 걱정되신다는 분들 신김치가 들어가니까 걱정 마세요. 오직 고기 육수만을 사용해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만두 전골. 국물체들이 끼면 몸속까지 훈훈해지고. 잠시만요, 땀부터 좀 닦고 가실게요. 어우, 땀 잘 안 나는데 이거 먹으니까 땀 나네. 그 맛에 흠뻑 빠진 사람들. 폭풍우빕 빙그릇 신공 보여주시는 손님들 정말 대단해요. 어제 술 한잔 했는데 오늘 해장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명절에도 찾아갈 수 없는 고향의 맛이 그리운 사람들도 여기선 누구나 친구가 됩니다. 그냥 자꾸 드나드니까 식구 같아요. 와서 먹고 가고 먹고 너무 감사해요. 손님과 주인이 서로 인사하는 식당. 앞으로 언제까지 가족이 같이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힘 있는 데까지 10년이고 15년이고 하겠죠. 정말 좋죠. 할머님, 어머님 모두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두 번째, 사장의 품격을 찾아라. 이번에도 역시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모처럼 분주한 전통시장. 그 중에서도 이곳을 빼놓을 순 없겠죠. 추석맞이 대목을 맞았다는 전통 떡집입니다. 예로부터 잔치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떡.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색깔이 예뻐요. 추석에는 뭘 제일 많이 먹으세요? 추석하면은 뭐 고유의 떡 손편이죠. 떡이요? 손편이 제일 많이 먹죠. 그렇죠.